오늘 점심은 억조로 갑니다. 몇 번 영상 소개를 했었던 북어 요리 최고 전문점입니다. 보통 2층으로 자리 잡는데 오늘은 날도 덥고 하니 1층으로 갑니다요. 오늘은 북 매운탕으로 주문할게요. 아시다시피 기본 반찬은 정갈, 깔끔합니다. 북매운탕에 살짝 데친 미나리부터 맛보겠습니다. 매콤함과 미나리의 상큼함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지 말입니다. 이것, 북어 고니. 고니가 뭔지 아시죠? 이런 부위를 먹어도 되나 싶긴 하지만 푸딩보다도 더 부드러운 맛이네요. 북어 살이 가득한 북어 튀김과 부드러운 속살 가득 찬 고로케 나왔습니다. 북어 튀김은 저의 최애 메뉴입니다. 당연히 고로케도 맛이 끝내주네요. 오늘의 핵심, 참복의 탱글한 속살이 매운탕의 매콤함이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는 지리도 좋지만 가끔은 매운탕도 탁월한 선택이지 말입니다. 북어와 함께 먹는 콩나물은 또 다른 별미지 말입니다. 콩나물 고유의 해장스러움에 매운탕의 시원함이 더해지면 최고 최고네요. 항상 그렇지만 한국인은, 아니 위대한 사람들은 마지막은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볶음밥까지 먹고 나니 뭔가 먹은 것 같네요. 마지막 과일은 덤이라는 최고 해장 음식을 먹고 나니 어제 술을 먹었어야 했나 싶네요. 항상 행복하세요.